활짝 열렸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요. 이 자식 사랑이 정말 지극한 어미 원숭이가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뭐 자식 사랑이 지극한 게 무슨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너무 지극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 어미 원숭이는요, 새끼를 출산하는데 정말 한시도 품에서 놓지를 않고 그냥 물고 핥고 빨고 난리가 그렇죠. 났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예쁘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미가 너무 새끼를 예쁘다고 쓰다듬고 핥아주는 바람에 생후 한 달 된 아기의 그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엄마가 집중적으로 핥아준 그 부분에 탈모가 시작됐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다 태어났기 때문에 털이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새끼 원숭이 이게 뭡니까? 아, 엄마 때문에 창피해. 여기 계속 핥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핥아주고, 핥아주고, 예쁘다. 다 빠진 거예요. 저도, 아이들 예쁘다고 이렇게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오늘 동물농장에서도 자식 사랑이 지나칠 정도로 지극한 어미가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초롱이입니다. 먹을 것만 보면 무조건 새끼에게 가져다주는 어미.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여름 특집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름 특집. 예, 까마득따구리의 숲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아름다운 영상도 돋보이고요. 또 훈남 배우죠. 유승호 씨의 멋진 나레이션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여기 지독한 사랑에 빠진 한 남자. 그는 이미 몹쓸 사랑에 중독됐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 사랑 때문에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남자는 차마 사랑하는 그녀 곁을 떠날 수가 없다. 그를 이토록 아프게 만든 한 여자. 사실 그녀도 마음속 깊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비단 이 남자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 널 완전히 잃느니 이놈과 반반만이라도 갖겠어.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사랑. 과연 그 결말은? 제발 우리에게 좀 말려달라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포항의 한 야구 연습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윤석이 바르고 문재균 쪼꼬라는데. 얌전한데요? 지금은 얌전한데요. 얘가 자꾸 가서 자꾸 상처를 입어가지고. 응?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는 것. 계속 어디 나갔다 오면 다리 발톱도 막 굽혀가고 그 다음에 뒷다리에도 상처 입고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묶어놓고 있어요. 아이고, 2주 넘게 계속된 수상한 외출. 나가면 또 다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묶어둔 줄도 모르고. 아유 아유, 녀석 풀어달라고 아주 야단났다 야단났어. 쪼꼬를 달래기 위해. 밥 먹어 쪼꼬야, 밥 먹어. 응? 밥이라도 좀 먹어보라고 권해보는데 억지로 밥그릇 앞에 서긴 했지만 아유, 밥엔 입도 되지 않는 녀석. 왜 이렇게 식욕이 없어요? 아니요, 잘 먹는데 요즘 들어서 뭐 그런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식욕마저 떨어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목줄은 풀어주지만 밖에 나가게 둘 순 없으니 임시 방편으로 야구장 안에 녀석을 풀어놨다.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물망 위에서 난리법석을 떠는 쪼꼬. 지금 뭐 하는 건지? 이 정도면 거의 뭐 멘탈 붕괴 수준이다. 야,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정신줄을 그렇게 놓으면 안 돼. 한참 뒹굴던 녀석 급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야구장 뒷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대체 무슨 꿍꿍인가 했더니 그 순간 순식간에 눈앞에서 문을